닮았는데? 예, 제빈은 이에 23입니다. 좀 길죠? 좀비는? 불쌍해요. 수학여행 갔어요. 제주도 혼자. 우와, 예? 무섭다. 좀비도 자, 그래서 제빈이 시작하겠습니다.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Changing 한번 적어볼까요? CHANGING. 오케이, 그럼 changing이 있단 말은 모두 있단 얘기다. Change. change가 있단 얘기고, change는 그러면 무슨 시란 얘기다. change가 changing이 될, 이렇게 모양이 될수 있단 얘기는 얘가 무슨 시다. 하다시. 그러면 얘의 뜻은? 바꾸다.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 또 됩니다. 바뀌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아닙니다. 대답은 전혀 똑같은 뜻이 아닌데. 맞아요. 됐습니까? 네. 왜 전혀 같은 뜻이 누군가가 재민아 바꾸다나 바뀌잖아 그게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럴래? 바꾸다는요? 어 바꾸다를 넣어서 우리말 하나 만들어 보자. 네. 물건 위치가 바꾸. 그렇죠. 나는. 나는 물건의 위치를 바꾸다. 형 가능해 그거? 형 저기. 이게 1번 뜻이죠. 네. 됐습니까? 그럼 바뀌다를 넣어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까? 소유자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누가 다 하고요. 얘는 누가 다 한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 필요한 녀석입니다. 이 뜻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는 내 예매 시간을 바뀌다야, 바꿨다야. 바꿨다야. 됐습니까? 무엇을 뭐 했다 할 때는 이 뜻이고요. 누가 뭐 한다 할 때는 네. 이 뜻입니다. 나! 됐습니까? 나! 예,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는 예를 그냥 뭐 이 뜻으로만 합시다. 두 가지 뜻인데 지금 changing seasons 할 때는 2번 뜻 바뀌다라 뜻에 ing를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뀌다에 ing 붙이면 뭐도 될 수 있고 바뀌는 중인 바뀌는 것 그렇죠. 바뀌는 중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것도 될 수 있는데 changing seasons 할 때는 둘 중에 무슨 뜻? 바뀌는 중인? 그렇죠. 자 얘는 얘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넣으면 되고요.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얘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뀌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바뀌는 중인 무슨 시? 어떤 시? 알겠습니까? 네! 바뀌는 계절들 changing seasons. 아? changing seasons. 자, 제목 이게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타이틀이 이러니까 우리가 만나보게 될 건 봄 얘기 나올 거고 봄 날씨가 어떻단 얘기 할 거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봄에는 뭘 볼 수 있고 봄에 들판에서 뭘 볼 수 있고 여름에 들판에 가을에 들판에 뭐가 보이고 그렇죠. 하늘이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늘 어쩌고 안 나와요. 아, 그 안 나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It is spring. It is spring. 붉어졌다. 너무 굵다. 오. It is spring.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영어로 해도 되고요. 우리말로 한 다음에 영어로 해도 되고요. 자, 우리말 먼저 할게요. 네. 무슨 계절이니? 그렇죠. 무슨 계절이니? 봄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절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season is it? 그렇죠. What season is it? 그래서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똑같죠. 맞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빈이가 알고 있는 it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it이요? 응. it은요? 뜻이 뭐다? 그거? 그것은? 자,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번호를 붙였죠? 뜻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아무 뜻 없을 때도 있어. 네. 아무 뜻 없는 it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은 it's 9 o'clock. 무슨 뜻이? 9시다. 그렇죠. 이런 거. 시간을 얘기할 때. 날씨. 그니까, 그 다음에, it's Wednesday. It's Wednesday. 무슨 뜻이죠?
수요일이다. 그렇죠. 이럴 때 이 전부 다 아무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홉시다. 그것은 봄이다. 그것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수요일이다. 아홉시다. 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 뜻 없는 입도 있어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It is warm. It's warm. 그렇죠. warm 이란 말 뒤에 봄에 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봄에는 따뜻해요. 그럼 it's warm in spring. 그렇지. in spring. spr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 어떤 시? 앞제비 시. 앞제비 시 전치사. 됐습니까?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물어보면 돼요? How 바로 영어로 할래요? 네. How is stand up. The weather? Weather 한번 써볼까요? 나 기억하자. weather. How is the weather? 봄에. 그렇지. In? 네, 봄철 날씨 묶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했더니 네, 왜 가려요? It i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왜 가리면 안 돼? 네. 쌤 마음인데?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그래서 my fishing. 이 있단 얘기는 모두 있단 얘기다. fish. fish의 뜻은 물고기. 라는 뜻도 있고 물고기를 잡다. 낚시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fishing 속에 들어있는 fish는 둘 중에 무슨 뜻이 틀림없다? 낚시하다. 오케이. 왜 그렇다? 무슨 씨라야 뭐 붙일 수 있다? 하다 씨라야 ing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싱의 뜻은 피싱만 들고 와서 재빈 친구가 재빈아 피싱의 뜻이 뭐야? 그러면 몇 가지 뜻 가르쳐준다?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예? 낚시하는 중인 또는 낚시하는 것이야. 근데 my father is fishing 이라는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정해서 말할 수 있죠? 네. 여기서 무슨 뜻? 낚시하는 중인.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피싱이요? 네. 너희 아버지는 뭐라고 계시니? 뭘? 무엇을 하고 계시니? 너희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ow. 아, 똑똑했어, 난 너무. What is your father doing?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is fish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난 낚시하는 중이야. I am fishing. 너의 아버지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Okay. 됐습니까? 네. Okay. 네. 아, 뭐가...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그래서 나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입니다.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Jogging.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야. 아하. 어디 틀렸지? 조깅 뒤에 G를 한 게 다 붙여. 그렇죠. 조깅하다는 J-O-G죠. 됐습니까? 이거 자모자야, 자모모야, 모모자야, 뭐야 이거 도대체? 아우 자모자. 아우 자모자. 자볼까요? 그렇죠. 자모자일 때 자음 모음 자음일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붙인다. 맞아요.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네. What is your sister doing? Okay, my sister. 안만 길어봤죠? She is just jogging. 그러니까 봄에 아빠는 뭐하고 누이는 뭐하고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누이가 뭐예요? 여자 형제 누이. 여자 형제는 뭐예요? 형제는 남자 형제만 없잖아요. 헤헤. 그러네.
자, 언니, 누나, 여동생을 다 합쳐서 여자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 형, 오빠, 남동생은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 형제. 남자 형제라 부르겠죠.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재빈이 국어 어휘가 좀 부족한 게 선생님이 나중에 아니에요. 학년이 올라갔을 때 걱정인데. 아니야, 확실해? 건지 안 보잖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hiking. Hiking. I am hiking. 자, 그러면 도보 여행 하나는 뭐였어? Hike. 어떻게 했어요? H-I-K 저거 뒤에 뭐게요? E. 오케이, 그렇죠. 자, 이렇게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I-N이 붙일 때 버려요. 버려요. 떼서 버려요. 떼서 버려요. 잘했어요. 응. 오케이, 그 다음 It is summer. It is summer. 한번 써 볼까요? 아이고 왜 이랬어. 어머머머머. It is S. S. U. 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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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아닌데, 맞네.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summer. It is summer. It's summer. It is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됐습니까? It is very hot. Okay, very hot.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Okay, 여름다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Okay, 그 다음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Watching 한번 써볼까요? 아, 이거 나 외웠죠. W-A-T-C-H-I-N-G 네. 네.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네.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누구는 좀 활발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네요. 저, 나는 어떨까? 선생님이요? 아니, 아니, 여기. 책. I am swimming. I am swimming. I am swimming. 수영하다 써볼까요? 하다요. 어, 수영하다. A-N-S-W-I-M.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자... 모... 모... 자예요? 자... 자... 모자예요? 네? 말이에요. 자... 모... 모자예요? 자... 자... 모자예요? 자... 모... 모자요. 오케이. 자, 학생들이 많이 착각 W가 내는 소리 운데요. W가 내는 소리 운은 절대로 모음이 아닙니다. 네. 자, 누가 갖고 있는 거? 영어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자자모자입니다. 왜요? 다시 얘기할까요? W의 운은 자, 요거 소리 몇 개 갖고 있지? A, E, A, O 그래서 네 개 얘는 E, E, O 세 개 I, E, O 세 개 O, O, A, O 네 개 뭐 있어요? U, U, U U, U, O 세 개 그리고 얘들 공통점 첫 번째 소리를 최소한 세 개 이상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공통점 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리 자기의 이름 공통적으로 어. 갖고 있는 소리 어. 어 소리죠 얘들만 모음이야 W는 어가 없어요 W 예 W 모음 아닙니다 어 소리 안 W는 우 소리밖에 안 갖고 있는데요 맞네 그 다음에 Y도 영어의 모음이 아니라 자음입니다 엄마 신기해 Y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I, E 짤막 아이 이 짤막이죠 어 소리 없죠 그래서 얘도 자음입니다 있어요 네? 저기 짤막이랑 이랑 합치면 어가 돼요 아 이게 되거나 또는 이게 되는 거지 동시에 두 개를 다 합니까? 안 되네 자 그래서 이거 자모자야 모모자야 뭐야 자모자도 또 자자모자
이거 뭐였어? 자, 모, 자죠. 그래서 G 한 번 더 쓰고 ING 했죠. 네. 그래서 얘도 자모자니까 똑같이 M 한 번 더 쓰고 ING 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마지막 글자 세 개가 자모자면 네. 그때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너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I am swimming. 가? 맞아요.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었죠. It is autumn. It is autumn. 써볼까요? A U T 이거 저 까먹지 않았어요. U M 이거 저번에 E라 했는데 N이에요. 그렇죠. 소리 안 나네. A U는 뭐 된다? 아. 합쳐서 O 된다 했어요. 왜요? Autumn 아니에요? Okay. Autumn. Autumn. Order. Order. Okay. 이거 뭘까요?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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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는 뭐 된다고요? O. O 된다고요. August예요? August. 바람? Okay. 그래서 가을입니다. 라는 표현이 뭐다? It is autumn. Autum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season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autumn. 해도 되고 It It's fall. 해도 되고 가을 날씨 얘기하겠죠? 네. It is not hot, but is it windy? 오케이. 그래서 windy의 뜻은 뭐고? 바람이 부은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시도고? 에, 바람에? 아니에요. windy 뜻 틀렸어요. 네. 바람 틀린지 부는, 알고 물어봤어요. 바람 부는. 그래서 바람 분다 하고 싶으면? wind. 바람 분다 하고 싶으면? 뭐예요? 바람 분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바람 분다요. 바람 분다. It windy. 그래서 누가? It이 다 windy. 그래서 windy의 뜻은? windy의 뜻은? windy요? 네. 바람 분다. 그럼 바람 분다. wind. 바람이 붑니다. wind. 여기 바람이 붑니다 나오잖아. 바람이 붑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It windy. It windy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맞아. 아니 틀렸어요. 바람 분다. 어, 맞죠? 그렇죠? 아니요. 그럼요. It is windy라 해야 돼요. 바로 합시다. 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맛있겠다. We are H-A We I-N-G I-N-G D I-N-N-U 오케이. 그래서 인사 듣고 싶어. 디너 저녁 식사. 내가 뭘 먹고, 뭘, 무슨 식사는 What are we happy? 오케이. 얘는 우리는 너희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너희들은 뭐 먹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are they eating? They의 뜻이 너희들이야? 그들. 너희들, you are. 그래서, What are you? Happy 는 먹다라는 뜻이 없잖아요. 어, 그래요? 가지다 밖에 없잖아요. 어, 네. 그러면은 그 단어 할 때 have dinner 이런 거 익힌 적 없어요? 많은데. have dinner가 뭔 뜻이래요? 저녁 식사를 하다. 먹다. 아, 있는! 아니야? 너희들은 뭐 먹는 중이니? What are you happy? You의 뜻. You? 너희, 너희들.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래서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Having dinner.
혜민이는요? 얘는 뭐라고 했냐?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뭐라고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 뜻이 뭐예요? 안녕히 가세요. 너는 뭐라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We are eating dinner. 해도 되고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wearing a costume. Yeah, I am wearing a costume. Costume 한번 써볼까요? C-O-S-T 뭐였지? O 아, 어, 지워요. U-M-E 그렇지. 됐습니까? I am wearing a costume. 오케이. Wearing은 이렇게 생겼고요. 몇 가지 뜻? 뭐하고 뭐? 입고 있는 중, 입고 있는 것.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I am wearing 이니까 나는 옷 있는, 입고 있는 중에 있는 중에 얘 있는데 있는 중에 얘가 있는데 응 에? 입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에, 에. 오케이. 가을에 할로윈 분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 할로윈 가을에 있으니까. 할로윈 분장 많이 하죠. 많이 해봤어요? 예로 분장했죠. I am wearing a costume. 됐습니까? 네. 자, 이제 가을에 대한 얘기 끝났습니다. 다음 계절 얘기하겠죠? It is winter. It is winter. 윈터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winter. It is winter. It is winter. 오케이, 겨울 날씨 얘기하겠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It is very cold, cold and but인데 아 but이에요? 아, 예. but 잠만요 but의 뜻 확인 한 번만 할게요. but은요 그러나 and는 그 자 but 지우시고요. 매우 but. 춥습니다. 그러나 눈이 내립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아니요. 그러면요? 붙여야 돼. And it snows. Snows. Okay. 그래서 very cold의 뜻은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무슨 시덩어리? 어떤 시덩어리? Okay. 그러면 얘를 춥다. 어떤 어떻다 하고 싶으니까. 앞에 비동사는 어떻게?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아니 비동사이요. Okay. 그 다음에 눈 내린다라는 표현은 snows. 오케이. 그래서 snow 1번, 2번 무슨 뜻도 있고 눈 내리라. 내리라. 그러면 it snows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고 내리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눈이 내립니다 라는 표현이 영어로 it snows고 누가 it, 다 snow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네, 하다시요. 하다시면 하다시요 라고 얘기하고 하다시 더즈! 그렇죠. 그러면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다면 It doesn't snow. 아니 snow. 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Does it snow? Does it snow? 오케이. 매우 춥다. It is very cold. 매우 춥지 않다. It is very not cold. It isn't very cold. 오케이. 매우 춥니? Is it very col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비동사고 얘는 하다시니까 여기에다가 not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일과 이 여기에다가 물음표 붙일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방법과 여기에 물음표를 붙인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Okay, it isn't very cold. Is it very cold? It snows. It doesn't snow. Does it snow? 맞고 됐습니까? 맞죠. 네. Okay. 네.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mily is have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Having a party입니까? 네, My family is having a party. Having a party란 대답 듣고 싶어. 해밍버디요? What? Family는 I family, my family 그들이겠지? 너희들이지 뭐. What are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너, 나의 가족은 파티하는 중이야. 아, 맞네. 그럼 너네 가족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What are your family doing? 너무 실수했어. 오케이. 나의 가족은 파티하는 중입니다는 뭐였더라? My family is party. Having a party. 오케이. 그래서 누가? My family가 다 is having. Have a party도 배웠죠? 단어 할 때? Have a party의 뜻은? 파티 열다. 어, have가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뒤에 어떤 파티와 같은 행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행사를 열다란 뜻도 있네. 어, 열다 오픈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안 쓴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Hey, 그래서 my family 안만 길어봤자. My family 안만 길어봤자요? 뭐였지? 정말 고민이 되지만요. 안만 길어봤자 제가 보기에는요. day인 것 같아요. 그렇죠. day is having a party. 아, 진짜 재밌나 봐. day. 그렇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My family, 나의 가족. is it.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에요. 맞아요. Your family 안만 길어봤죠. It. 아, 실수 같은 실수. 니네 가족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mily doing? What is your family doing?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mily doing? What is your family doing? 했더니?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파티 때 뭐 대표적인 음식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요?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오케이. 여기에 어를 왜 안 쓰죠? 케이크는 자르면 자를수록 조각이 많아지죠. 케이크 무슨 신데? 어떤 신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름씨.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어를 써야 하거나 S를 붙이거나 뒤에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케이크는 셀 수가 없어요. 어도 못 붙이고 S도 못 붙이죠. 케이크스 이렇게 안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을까? Having. We're having cak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exchanging presents. Thank you. We are exchanging. 프레젠트 한번 써볼까? 아, 기억하라. P-R-E-S-E-N-T-S. T-H-A-N.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틀린 거 빨리 찾아서 고쳐주세요. 아, 맞죠. 연아, 도훈아. 응? 네? 아,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아 바쁜데. 알았다 그래. 최대한 좀 서둘러줘. 어, 그래서. 아가 뭐 어쨌는데. 어? 잠깐만요. 어를 치워야 돼. 많이 누르면 이상한데? 자. 그거 안 했어요. 어를 넣고요. 어를 넣고. 땡큐예요. 어. 위에 점점을 안 찍었어요. 그래? 뭐 그런 거 갖고 틀렸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맞나? 그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Exchange의 뜻은? 교환하다. 무슨 시? 하다 시. 그래서 누가, we가, da, are, exchang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나만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비동사. 비동사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간다. We go.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라고? 네. 왜? We go라 해야 돼. We go라고 해야 돼? 왜? 왜요? 왜냐고요? 왜냐면요, 봐봐요. 야, we are 하면요. 비동사가 있잖아요. We가 하다가 곤데.
겹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네. 그냥 위 골아야 돼요. 그치. 네. 선생님 바보다 그치? 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 엑스체인지 프레젠트 땡큐래요. 아니고 나 죄송해요. 뭐? 아 아니야. 뭐뭐뭐 아, 또또 박대빈 또 주특기 나왔다. 눈치 보고 뭐하기. 아자 마지막으로 딱 한번 걸릴게요. 어를 빼야 돼. 빼야 된다고? 왜? 왜요? 왜? 아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자 봐요. 보시면요 리익스체인지라는 거거든요. 하다씨가 있는데요. 눈 내린다. 네? 눈 내린다. It's snow.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렇죠.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응? 뭐죠? It's snow. It is snow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스노우의 뜻은? 눈 내리다. 눈하고 눈 내리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다? 아이. 비동사. 아니, 스노우의 뜻을 묻고 있죠. 눈 내리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snow고. 여기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다? 눈 내리다. 그래서 it is snow. 눈 내립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핫다시. 에? 핫다시. 얘는 왜 없어? 안 보여? 아니. 당연히 비동사지. 왜요? 눈 내리다를 it is snow라며. 아니야? 어? 아니야. It is snow가 틀렸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럼 눈 내리다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It is를 빼면 돼요. It's snow, 이렇게 한다고? 응.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는 간다. He go. 이렇게 하면 되죠? Yes, yes.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응. 왜? He나 she나 it 뒤에는 those를 넣어야 돼. 그래? 눈 내린다. 눈 내린다. It snow. The. 눈 내리지 않는다. It doesn't snow. 눈 내리니? Does it snow? 예, 뭐 계속해서 뭐 헤매고 있죠. 어? 예? Exchange 뜻은? Exchange?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이게 뭘 맞춘 거야? 맞췄다. 어, 계속 헛소리 하는 거 내가. 네가 yes. 뭐 틀렸는지 계속 얘기해 줬는데. 아니, 프레젠트 맞췄잖아요. 스페니쥬 같은 거야. 그건 뭐 누구라도 다 연습하면 아는 거고. 네?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We not exchange presents. 익스체인지 뜻은? 교환하다. 무슨 씨? 하다씨. 오케이. 그래서 We Exchange Presents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요? We Exchange Presents. 어, 그게 누가 다야? 아, We 하고 Exchang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씨.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다씨 부야. 그래? 네.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난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나는 교환한다. I exchange. 나는 교환 안 한다. I don't exchange.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We exchange present. 오케이.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We not exchange present. 오케이. We don't exchange present. We not exchange?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런 거는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오케이. 익스체인지란 대답 듣고 싶어요. 네? 익스체인지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익스체인지란 대답이... 아니 잠깐. 프레젠트란 대답을 듣고 미안합니다. 프레젠트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는데요? 너는 뭘 표현했니? 너는 뭘 뭘? What? Are you exchange? What are you exchang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are you exchange? 누가 다가 여기 숨어 있고 알았어. What are you exchange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What are you What are you가 누가 다 부분이야? 너 이거 What are you exchange의 뜻은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다 인데 묻는 말을 쓰니까 안 됐고 그럼 누가 다가 이거 아니야? 뭐예요? 어? 누가 you 어? 무엇이 교환한다입니까? 너희들이 교환한답니까? 너희들이 어? 그럼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What are you exchanging? You exchange Are you exchange겠죠? 그렇죠? 누가 다 부분만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are you exchange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Are you exchang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근데 어? 아니에요.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exchange 했더니 대답이 We exchange presen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e exchange present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We Exchang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씁니다. 오케이. 내가 이걸 왜 계속 묻고 있을까? 왜일까요? 어디가 틀렸나요? 알았어요. 그럼 너희들은 좋아한다. 너희들이 좋아한다. You like. 너희들은 좋아하니? Do you like? 이걸 왜 했는 것 같아? 이걸 지금 너희들은 좋아한다, 너희들은 좋아하니 이거 왜 해보라고 시킨 것 같아? 야, 묻는 말이 틀렸어요. 이거 what을 빼야 돼요. 아, what을 빼야 된다? what 빼고 do를 넣어야 돼. 아, 이게? 아닌가? 아, 잠깐만요. You exchange, okay. Think.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다시 둔대. 와우, 난리 났네. 아니. 하다시 투우면서 동시에 비동사가 막 이랬네. 신기하다, 그치? 그리고 이게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로 사라진 거 없어? 어? 이제 딱 이제 됐어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에? 너는 뭘 좋아하니? What? 너는 뭘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do you exchange? 와, 이거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그치? 와, 나 참말로. What are you exchange란다. 하하하하, 웃기지, 그치? 진짜 잘 쓰네. What are you exchange란다. 엄마 난다. 분명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이렇게 두가 숨어 있는 게 계속 안 보이나 봐. 익스체인지의 뜻을 내가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익스체인지 뜻이 뭔데? 익스체인지요? 응. 그렇다. 무슨 신데? 안돼. 근데 are you exchange야? 아, 왜 그랬어? 이 얘기는 몇 번쯤 한 얘기를 선생님이 오늘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번에 어? 세 번째. 이 얘기를 세 번째 했다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일 때 묻고 답하는 거를 내가 세 번 얘기했다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 했다고? 나, 에? 몇 번째예요? 어? 한 30번 했지 않냐? 30번 했어요. 맞죠? 나 참. 근데 또 얘기해야 돼? 아니야, 바빠요. 제가요. 좀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제 나이가 들어서요. 틀린 거 고쳐오세요. 있어요?